안녕하십니까. 저자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가상화폐와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에 803억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세금이 평소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세가 되니까 모두들 놀란 표정입니다. 그것도 법인세가 아닌 원천징수 세금으로 과세됐습니다. 외국인 거래소를 통해 원화로 출금한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외국인 대신 거래소가 세금을 모두 내라는 것입니다. 내국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외국인 것만 건드렸습니다. 빗썸은 803억을 내지 않으면 체납자가 되기 때문에 일단 내고 억울하더라도 불복해야 합니다. 빗썸을 인수하려고 했던 이들은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상화폐의 성격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디서든 가상화폐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다는 그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는 화폐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가상화폐는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됩니다. 화폐는 거래가 되지 않는 데 반해 가상화폐는 거래 차익을 볼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으로서의 성격도 가집니다. 가상화폐의 가장 큰 특징은 또한 보안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입장에선 화폐로 보지 않고 대신 자산으로 보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금을 과세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상화폐가 이렇게 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 재산으로 볼수 있느냐? 네,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문제는 거래소를 통한 거래 외에는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 사실을 국세청이 적출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재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화폐든 자산이든 어떤 것으로 본다는 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기타 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하였습니다. 정확한 과세 근거는요,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비거주자의 부동산 외의 국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라는 규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국인에게는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에게만 과세했고 그것도 거래 이익이 났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한화로 출금한 액수에 대해 무조건 기타 소득으로 보고 과세했다는 것입니다. 가령 2천만 원에 취득해서 500만 원에 팔았다 하면 손실이 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무조건 500만 원에 대해서 22% 세율을 적용해서 110만 원을 빗썸이 외국인 대신 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볼때 부실 과세로 판명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과세를 서둘렀을까? 그 의문이 듭니다.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다 하더라도 2015년 과세기간만 문제되지 다른 과세기간은 아직 과세할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뭔가 말 못할 내막이 그 이면에 있지 않나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단순히 이거는 법리 가지고 과세했다.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빗썸은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해놨다고 합니다. 어느 언론에서는요, 90일 내에 결정이 난다 라고 그런 기사를 썼는데, 이는 그 기자가 전혀 법적 지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에는 90일 내에 결정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하 사건을 그 외에는요, 거의 지키는 경우가 없습니다. 가상화폐로 이익을 많이 실현하여 빗썸 과세로 가슴이 지금 조마조마하시는 내국인 개인들이 계실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빗썸 사건, 조세 불복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는요, 과세 못 합니다.
촉기 5년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척기간 5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